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저희 그 여러분 그 책으로 보면 108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 거기 할 차례인데 그지? 그 의사표시 효력 발생 그거 하기 전에 저번 주에 한거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지? 그럼 의사표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의사표시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지? 자, 첫 번째 불일치 그지? 무슨 치? 불일치 몇 개 있노? 세 개 있지 그지? 비진이 비진이 의사표시 그지? 간단하게 비진이 의사표시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그지? 그렇게 그 다음에 통정은 진짜 의사표시가 조금 더 없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자기들끼리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그지? 근데 무효인데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가장 양도했다 무효니까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근데 갑이 찾아오기 전에 누가? 을이 누구한테 처분해버렸다? 병에게. 그럼 병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그대로마다 유효 그지? 그래서 통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문제가 될 거 없다. 왜? 진짜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만약에 갑거를 을에게 가장 양도했는데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지? 근데 누가 찾아오기 전에 빨리 갑이 찾아오기 전에 누가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병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그대로마다 유효 그지? 근데 만약에 진짜 의사표시가 있지만 진짜 양도할 생각이 있지만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서류를 꾸밀 때 매매로 꾸며가지고 넘겼다 그걸 무슨 행위라는 말을 쓴다? 은익행위 그지? 그럼 진짜 의사표시 정여 의사표시를 뭐 은익행위 그대로마다 유효 그럼 서류를 꾸밀 때 매매로 꾸민 경우는 매매를 물으면 뭐 무효 근데 진짜 의사표시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누가 소유자? 을 맞습니까? 예,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럼 을이 병에게 처분했을 때 병은 그대로마다 유효. 그거 기억. 자, 그 다음에 차고. 무슨 호? 차고. 그지? 차고는 요건. 차고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취소하면은 누구는 좋다? 표자는 좋잖아요. 그지? 그래서 표자가 취소하려면은 요건을 어떻게 한다? 입증인데 일반적으로는 요건은 몇 가지냐면 중요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좋다 갑이 을에게 취소하는데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갑은 몇 가지만 입증하면 되냐면은 두 가지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지 어느 거 중요 착오와 뭐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다 하는 것만 입증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을이 갑이 취소하려니까 을이 취소하면은 누구는 불리해진다 을이 그럼 을이 그 취소를 막으려면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표자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요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요 중과실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그럼 요 중과실이 있다 하는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상대방이 진다 그지 항상 입증 책임은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아우 그 정도만 해 하면 지금 잘하고 있다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상대방이 진다 그지 그럼 상대방이 중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표자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표자는 몇 개만 입증하면 두 개만 입증하면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근데 상대방이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뭐 한다 취소가 되는 거고 상대방이 그 취소를 막으려면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다 중과실은 세 개 주로 잘 내는 게 갑을병으로 나왔을 때 몇 개 세 개 어느 거 빨리 공시 대장, 관청, 등기부 알아보지 않고 하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다. 그지? 그런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는데 취소 못하는데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기억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예고를 하잖아요. 안 그렇다. 이건 예고. 아까 요두 가지 요건이 있으면 뭐할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됐습니까? 중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고 취소 못하고 이게 이해다. 이해권. 그 다음에 뭐 해야지? 기억해야지. 아, 요 차고 요건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되고, 백날 이해해도 뭐 못하면은, 기억 못하면 시험장에 가서 아무 필요 없다. 이미 이해는 기본적으로 간단하다. 이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고, 취소 못하고, 이해권. 그럼 중과실이 있으면 항상 취소 못한다. OX, X. 무슨 방이 알고? 그렇지. 그렇게 나온다고.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럼 시험에, 지문에 이제 이렇게, 시험에서는 갑을병이 이렇게 그림으로 안 나오거든. 글자로 나온다고. 어떤 사람은 막 해가지고 막 갑을병 이거 할 때는 오, 이렇게 했다가 글자로 넣으면은 그 사람은 딱 한마디 뭐가 안 되는 사람? 국어 안 되면 끝장이다, 민법은. 선생님 어려워요, 헷갈려요. 그 사람은 딱 조사해 보면은 국어 실력이 빵점이라고. 뭐가 빵점? 한국 사람인데 한국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게. 왜? 고도로 하면 이게 그거. 어떤 사람은 선생님 중과실이면 나 취소 못한다고 배웠는데 선생님이 중과실이 있으면 왜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세요. 선생님 그 선생님과 이 선생님은 달라요. 미친놈이지. 자기가 미친놈이 내가 미친놈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요것만 아니까 그렇지. 요것만 있으면 뭐 할 수 없고 요거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그렇지. 어떤 데는 질문할 때 그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 안에 조사, 그래 선생이 해도 그렇게 해도 그 질문자 말 안 믿거든. 왜냐면 안에 조사해 보면 뭔가 다른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이런 거 잘 나온다. 시험은 요게 결정판이라고. 요게 막 여러분이 생각하면 차고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안 나온다. 좀 됐습니까? 예. 하고 요거는 무슨 치? 불일치 몇 개? 세 개, 그지? 그럼 다음에 요 지금은 11월, 12월 베이스잖아요. 5월, 6월 가면 이거보다 더 또 있다. 하, 미치는 거지. 이게 이제 알아야 가는 게 있거든. 또 있다고. 한꺼번에 다 안 한다고. 한꺼번에 다 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해갖고 요 다 도망가거든. 조금씩 한다고. 여러분이 한계선까지 왔을 때까지만 곧 딱 하고, 아, 한계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안 한다. 딱 보고. 요까지만 해도 막, 헷갈린다 하거든. 이건 개뿔이다. 이거 말고 또 많다, 이 뒤에. 법감이 그렇고, 그 정도로 호로호로 하지는 않다는 거지. 무슨 치? 그 다음에 일치. 일치 하면 뭐가 와야 되노? 사이강박. 사이강박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취소할 수 있는데, 생각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주관적. 그치? 심리. 그래서 사이강박 하면 여러분 무슨 적? 주관적이라는 단어. 그치? 표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 뭐? 심리. 그치? 무슨 이? 심리. 또 읊어봐라. 중요한 거. 그래서 제일 여러분 형법상의 사기죄와 민법상의 사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형법상의 사기는 재산권 침해니까 반드시 뭐가 발생해야 된다? 손해가 발생해야 되지만 민법에서는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면 누구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상대방. 그래서 요거 잘 낸다 했잖아요. 손해 발생 여부와는 뭐 없다? 관계 없다. 어디에서? 민법에서는. 그지? 누구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이 2단의 고의. 몇 단의 고의? 2단. 두 가지.
근데 이단의 고인데 기망 행위와 뭐가 있어야 된다? 차고. 그지? 선생,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줄줄줄줄 나와. 나도 그렇게 10년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은 1년 만에 합격해야 되니까. 그지? 그럼 요 기망은 누가 하노? 빨리 상대방이 표자에게,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차고. 그래서 의사표시한다. 누구 때문에 차고 빠졌다? 빨리 상대방. 그래서 차고는 요건이 까다롭다, 와, 쉽다. 쉽다. 누구 때문에? 상대방. 그래서 여기 차고는 동기상의 차고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심지어는 표자에게 듣고 잘 논다. 심지어는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잘 나온다. 땅, 그럼 냄새 나잖아요. 손해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만 취소, 사기에서는. 요, 불일치, 백구조 착오에서는 표자에게 뭐가 발생해야 되지만, 손해가 발생해야 되지만, 사기에서 착오는 손해가 발생해야만 취소할 수 있다. 너무 OX, X. 그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중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는데, 취소 못하는데, 원칙. 근데 여기는, 여기서 차고는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항상 그런 거 비교, 이런 거 나온다. 다른 거. 다른 거. 여기서와 여기서는 다르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부 적게 한 사람은 꼭 와서 질문할 때, 선생님, 제가 알 때는, 어? 표자에게 중과실이면 취소 못한다는데, 아니, 선생님, 여기서의 사기에서 차고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는 거지. 여기는 누구 때문에 차고 빨리? 상대방. 그럼 누구, 상, 여기서는 표자가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누구의 잘못을 훨씬 크게 친다? 상대방. 그치? 아, 여러분은 잘 배우고 있다. 정통이라니까, 오리지널. 여러분 들어보면 느끼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저번 주에 맞습니까? 무슨 적? 주관적. 누구 입장에 생각한다? 표의자. 그지? 그 다음에 강박은, 강박은, 그지? 강박은, 강박행위, 요거는 저번에 할 때 포인트가 실현 불가능행위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신심, 공포심. 그지? 저번 주에 한 거지, 그지? 그런 거. 하니까 생각나잖아요. 안 날 것 같아도. 그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 아, 약간 알 것 같네, 이러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하가 안 오고, 나중에 되면 온다, 자꾸만 하면은. 자,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은 누가 지금 강박행에, 누가 기망행에 했노? 빨리 상대방. 요것도 누가 했노? 상대방. 그지? 근데 요 기망행위와 강박행위가 상대방 이외 사람이 한 거를 뭐, 제3자의 사기 강박은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책임져야지? 표자. 누가? 표자가 뭐가 얇아서? 누구한테 속았다? 제3자. 그럼 누가 책임져야지? 표자. 그걸 상대방 취소하면은 그걸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래? 상대방한테 떠넘기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지. 그래서 제3자가 기만 행위에서 표자가 속아서 의사표시했다. 누가 책임져야지? 빨리 표자. 그래서 제3자 사기 원칙은 뭐하다? 유효. 그럼 원칙이라는 말은 누가 모르고 있다? 빨리 상대방. 그럼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것까지 했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것까지 하고 오늘 하고자 하는 거 요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체계가 안에 조금 약간 뭐 책에 있는 거, 구석에 있는 거 다 알 필요 없다. 지금은 무슨 템만 알면 된다? 시스템. 그지?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책 몇 페이지? 108페이지. 네. 의사표시의 효력. 그지? 효력인데, 자, 요거 요거 무슨 표시의 효력? 의사표시. 자, 칠판 본다. 이거 의사표시가 되는 과정. 무슨 표시가 되는 과정? 의사표시가 되는 과정을 표시한다. 이게 표시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표백주의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 발신주의.
도달의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 무슨 주의? 도달주의. 내용을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알았을 때 이걸 뭐 요지주의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주의? 요지주의인데 그럼 여기서 어느 게 중요하냐면 요 세 개가 중요하고 요 요지주의는 우리 민법에 없다. 자, 그러면 표백주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 무슨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어떤 게 있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하면 상대방 없는 단동행위. 의사표시가 있으면 한 개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도달과 관계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어떤 게 있노?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어우 잘하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상대방 없는 단독에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면 뭐 상대방 없는 단독이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명. 그 다음에 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자 여러분 의사표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없는 의사표시도 있고 있는 의사표시도 있잖아요. 없다 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넣자. 의사표시 하면 무슨 방 있는 의사표시 상념. 그래서 이거 도달주의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 하면 무슨 딸 도달. 다시 의사표시의 효력 하면 무슨 딸 도달.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안 어렵잖아요. 자, 지금만 알면 된다. 요 나가서 생각이 안 난다. 정상 비정상. 정상 들을 그렇지.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 근데 그걸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 말은 들을 때도 모르겠다 그 말이지. 들을 때 아는데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됐습니까? 들었는데도 모르겠어. 둘 중에 누가 문제가 있냐면은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건 선생님 문제가 있든 둘 중 한 명이 문제가 있다고. 뭐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때, 들을 때. 그러면 선생님 확 뚜껑 열립니다. 다혈질이야, 예. 그죠? 들을 때 알면 되고, 나가서 생각 안 난다. 그건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 무슨 딸? 그냥 의사표시의 효력 하면 도달주의다. 그래서 원칙은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 그지?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도달이라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객관적 여러분 사이강박 하면 무슨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노? 주관적. 주관적은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시험 문제 랭킹 랭킹 1, 2, 3, 4, 40비기 있잖아. 그 안에 들어간다. 거의 뭐 잘 모르겠다. 주관적, 객관적. 잘 모르겠다. 어디에다 찍으면 되노? 객관적. 지금. 근데 이제 주관적은 딱 몇 개 없다. 주관적은 외워야 돼. 그지? 그 다음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자, 중요한 거는 상태에 뭐 한 거? 놓여 있는 거. 여기가 어느 게 핵심이냐면은 요게 핵심이다. 뭐 한 거? 계속 얼풀아 놓여 있는 것. 다시 뭐? 놓여 있는 것. 다시 뭐? 놓여 있는 것. 다시 놓여 있는 것. 다시 놓여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수령을 뭐 해도 거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 뭐? 오. 다시 왜? 아까 상대방이 수령을 뭐 해도 거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빨리. 놓여 있는 거 했잖아요. 놓여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 하면 되니까? 놓여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무슨 방이? 자, 읊어라. 상대방이 수령을 뭐 해도? 그렇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지. 이게 이해다고. 이해는 별게 아니고. 논리, 논리. 이해는 논리. 하고 난 뒤에 뭐 해야지? 기억, 암기. 그지? 그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암기, 암기. 개뿔이다. 저번에 첫 시간에 했죠. 이해 50. 암기 얼마? 50. 이해와 암기는 양 수레바퀴다. 이렇게 한다. 공부의 기본.
이해만 강조하잖아요. 시험에 가서 생각 한 개도 안 납니다. 맨 막판에는, 그러면 10월 달에는 뭐가 기억이 나야 된다고. 10월 달까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수령을 뭐 해도 다시 계속 읊어라 효력이 발생한다. 그치? 요거 잘 나온다고. 왜 효력이 발생하노? 핵심 단어, 놓여 있는 것. 놓여 있으면 되니까. 되겠습니까? 뭐,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러면 좋다. 특별한 말이 없이 어사피 효력하면 무슨 딸? 빨리. 도달. 무슨 딸? 도달.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어사표시인데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자, 요 상대방이 있는 어사표시의 예외가 무슨 주의냐면 발신주의다. 이게 무슨 주의? 발신주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책에 어디에 있냐면, 됐습니까? 우리 책에 어디에 있냐면 거기 111페이지에 다섯 개 있다. 몇 페이지? 111페이지에 됐습니까? 몇 개? 페이지 111페이지에 몇 개 있다? 다섯 개.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내온다. 그건 다음에 한다. 그 다음에. 그냥. 그래서, 자, 그럼 고개 들고. 자, 어사표 효력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딸? 도딸. 예외. 발신주의 몇 개 있다? 그렇지.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몇 개? 다섯 개.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다시. 다시 금방 보냈습니까? 다시 돌아왔다. 어차피 효력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 도달, 예외, 발신, 그지? 몇 개 있다? 다섯 개.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어사표시는 무슨 백? 표백.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어사표시에 효력하면 무슨 딸? 도달. 그래서 도달. 도달은 뭐 하는 게 도달이랬노? 놓여 있는 거. 뭐 하는 거? 놓여 있는 거. 그래서 자, 그럼 원칙은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 그래서 부도달, 연착. 자, 요건 중요합니다. 연착, 오달의 불리건, 잘못 배달된 거. 도달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나서 도달되었거나, 그 다음 뭐, 오달, 다른 사람에게 배달되었거나. 어떤 사람 막 이런 단어를 이해 못한다. 잘 읽어봐라. 무슨 도달? 부도달, 도달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나서 도달되었거나, 안 가면 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거, 오달이란다. 무슨 달? 오달.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건,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누가 입는다? 표자. 왜 표자가 있겠습니까? 도달주의를 취하니까. 도달되어야 표자가 주장한다고. 그 논리가 돼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계속하는 공부다.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도달되어야 표자가 주장한다고. 다시 뭐 돼야? 도달되어야. 왜? 도달주의니까. 도달되어야 주장한다고. 누가 주장? 빨리. 표자. 그럼 도달 안 됐다. 표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거 이제 무슨 도달? 빨리.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건 누가 입는다? 표자.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요게 처음이자 끝이다. 그런 게 이제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시험 문제 또 기본 원칙에 어사표시의 효력이 뭐 하면은 발생하면은 뭐 하면은 발생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지? 자, 요게 중요하다. 효력이 발생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표백주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노? 아까 표시. 발신주의는 발신. 그지? 그래서 요 효력이 발생하면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주의와 표백주의와 발신주의에서는, 발신주의 몇 개 있대노? 아까 다섯 개. 표백주의와 발신주의는 뭐 없다? 철회 없다. 왜? 표시 발신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지?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서만? 도달주의에서만. 무슨 주의에서만? 도달주의에서만. 논리, 논리, 논리. 항상 법은 첫째 논리가 돼야 된다. 논리가 안 되면은 끝이다. 항상 민법은 논리.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생님, 나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은 잘했는데 이과예요. 이과가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다. 수학 잘하는 사람은 요거 이해가 딱딱 된다고. 저도 수학 잘했거든. 처음에 할때 검정고시에 수학 선생님 했거든. 옛날에 공무원, 옛날에 30년 전에 공무원은 국어배, 국어, 영어, 수학, 윤리 이런 걸 했거든. 그때 할때 수학 선생님 했다고. 무슨 선생님? 법대 졸업해가지고 학원에 처음에 공무원 학원에 수학 선생님도 하다가 그럼 요거는 자 무슨주의 도달주의에서는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뭐할수 없다 빨리 철회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그럼 거꾸로 뭐 전에는 도달 전에는 뭐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철회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만 나 의사표시에서 철회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다? 빨리 도달주의. 그러면 표백주의와 발신주의는 뭐 하기 전이라도 도달 전이라도 뭐할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시험에 이런 게막 나온다. 이 지문에. 도달 전이라도 철회 없는 거 못하는 거 무슨 주의와 표백주의와 발신주의. 그치? 또더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헷갈리니까. 자, 그럼 좋다.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분리가 누가 입는다? 표자. 그지? 왜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도달돼야 표자는 주장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면 철회 못하는데 표백주의와 발신주의는 표시 발신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뭐 없다? 철회 없고 뭐전이라도 도달전이라도 철회 없다. 이미 효력이 발생 했기 때문에 그럼 철회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도달주의에 있으면 그치? 법과목은 요렇다고 논리 막 하는 게 아니고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는데 자 요것도 중요한 원칙인데 계속 나온다 발신 후 사정 변화 다시 뭐후 발신 후 사정 변화. 이 말은, 자, 그러면 표자가 표시하고 무슨 달 대에 효력 발생합니까? 도달 대에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표자는 언제만 능력만 있으면 되냐 하면은 발신할 당시에. 누구 능력? 표자의 능력은 언제만 있으면 되냐 하면은 표자는 언제 발신 당시에. 표자는 뭐 발신 당시에. 발신 당시에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되노 빨리 조건 빨리 도달 그런 걸 잘했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11월 내용 알려고 하지 말고 자 표자는 조건 요건 언제만 있으면 되나 빨리 발신할 당시에 이렇게 한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할 당시에 언제 할 당시에 발신할 당시에 다시 언제 발신할 당시에 언제 발신할 당시에 능력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조건 하나 더뭐 하기만 뭐 해야 효력 발생한다 도달 그치 됐습니까 근데 뭐 하기 전에 할 때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빨리 있었다 언제 빨리 할 당시에 능력이 있었다 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안 가면 능력 상실 또라이가 됐다고. 누가? 표자가. 그렇지. 사망하거나 또는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또라이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뭐가 없다. 영향이 없다. 하는 말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도달. 조건 몇 개만 딱 갖추고 있으면 된다. 두 개. 언제만 있으면 되고 할 당시에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중간에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또라이가 되더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목 발신 후 사정 변화 또는 사정 변경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무슨 표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는 말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도달하는가 그런 거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예외도 있다. 예외도 있다. 이게 원칙이고 다시 원칙 언제만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중간에 또라이가 되거나 사망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데 사람의 중점이 있는 고용, 위임, 조합의 측량에서는 하고 나서 사망해버렸다 표자가 하면은 효력 무순실 상실 공원 내외 항상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한 개는 잘 없댔죠 항상 몇 불이요? 그렇지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자 여러분 책 한번 보는데 110페이지 110 빨리 펴라 110 찾습니까? 예 제목까지 공부합니다 자 3번 맨 위에 3번 무순주의 효과 도달주의 효과 어차피 자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지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철회할 수 없다 그지 근데 거꾸로 뭐 하기 전에는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무슨 주의에서 그렇다 도달주의 표백주의와 발신주의는 도달전이라도 철회라는 단어는 없다 그지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의사표현 연착 불착 연착 시간이 지나서 도달되거나 안 가면 뭐 도달되지 않은가 뭐 부도달이라고도 하고 불착 하면은 됐습니까?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표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에 발신 후 사정 변경. 아까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됩니까? 할 당시에 하고 나서 죽거나 또라이가 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예외, 어디에 중점이 있는가? 사람, 맨 밑으로 갑니다. 그러나, 있죠? 무슨 나? 그러나 고용, 위임, 조합, 세 개, 줄칩니다. 앞으로, 다시, 어디가? 고용, 위임, 조합. 다시, 고용, 위임, 조합. 다시, 고용, 위임, 조합. 사람의 중점이 있는 경우는 발신 후 뭐 하면은, 사망하면은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 뭐 하기 전에 사망해버리면,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면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그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4번. 도달주의 예외, 발신주의. 아까 몇 개 있댔습니까? 5개. 그거 기억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합니다.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송달? 공시송달 갑니다. 법조문 보겠습니다. 113조. 자, 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다. 공시송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항상 법에서 공시송달은 됐습니까?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 그 법원의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해가지고 됐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받은 거로 본다고. 그게 무슨 송달? 공시 송달인데 자 끊으라 빨리 법조문 표자의 과실 없이 끊고 근데 표자의 과실로 하면 공시 송달 못한다. 항상 앞으로 이제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 요건이 맞아야 된다고. 자, 표자의 뭐 없이 빨리 과실 없이 끊고 그럼 표자의 잘못 없이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끊어야지. 그럼 두 가지 요건 1.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2. 상대방을 있는데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무슨 송달할 수 있다?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하냐면 표자의 과실로 하면 공시 송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 송달했다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나온다고 간단하게. 그러면 공시 송달도 도달주의입니까 도달주의 예외입니까? 도달주의다. 공시송달 꼭 기억한다. 공시송달도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됐습니까? 이렇게 공시송달 해가지고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법원의 게시판 또는 관보에 게시하고 나서 몇 주? 2주.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논다. 그냥 참고로 가볍게 몇 주? 2주. 외국에 소재가 있을 때는 2개월이 지나면 상대방이 도달된 거로 본다.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령 능력 있잖아요. 수령 능력 바로 위에 나오죠. 됐습니까? 개시한 날로부터 한국에 국내 주소가 있을 때는 몇 주? 2주. 외국에 있을 때는 몇 월? 2월. 그런 거 줄치지 마라.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런 거 기억할 필요 없다. 마야고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할 필요 없다고. 안 노는 거 선생님이 해주는 것만 무슨 판에 하는 거? 칠판. 칠판 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으면 칠판에 안 적는다. 선생님이 안 적으면 그 다음에 자 수령 능력. 무슨 능력? 수령 능력인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도달주의죠 그지? 그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인 경우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냐면은 법정 대리인.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에게 뭐 해야 되나? 도달돼야 된다. 예? 됐습니까? 누구한테 도달돼야 된다? 법정 대리인.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데 제한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자,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도달되었다. 효력이 뭐 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겠지. 몇 부류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된다. 그게 막 한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에 죽사발 난다고. 항상. 원칙은 가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럼 예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있다. 예외 효력이 생기는 경우 있는데 누가? 자, 1. 누가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경우. 누가 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도달한 거.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한 사실을 뭐 한 경우? 안 경우와 두 번째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뭐 한 경우? 주장하는 경우는 뭐 하는 경우? 주장하는 경우는 효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자, 이 경우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도달을 주장하는 경우는 효력이 발생한다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한 능력 자기가 받았다? 무슨 따? 받았다. 다시 뭐? 받았다. 당연히 법률상 누가 안 거로 보냐면은 법정 대리인이 안 것으로 본다. 왜? 법정 대리인은 안테나를 누구한테 심어 놓고 있다? 제한 능력자에게 심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법률상 당연히 누가 안 것으로 본다? 법정 대리인이 안 것으로 본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그럼 자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는 게 수령 능력은 그러면 자 수령 능력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수령 능력 하면 무슨 능력? 여러분 지금 내용 알려고 하지 말고 저하고 하면서 자꾸만 뭐를 개발해야 되냐면 논리 뭐를 개발해야 된다? 왜냐면 다 알려고 제발 하지 마라. 60점만 받으면 합격하거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막 80점, 100점 맞으려고 하다가 58점 맞는다고. 그런 사람. 구석에 거 하지 마라고. 구석에 거 하지 마라고 제발. 됐습니까? 막 딱 공부할 때 보면 알거든. 막 95점 받으려고 막 90점, 100점 받으려고 구석에 거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마음속에 어쩌면 저 사람 합격할 줄 알겠습니까? 떨어질 줄 알겠습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빨리 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거든. 어른들은 공부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뭐를 바꿔야 된다면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막 인터넷도 보면 있잖아요. 막 하면 60점 60 꼭 기억해야 될 게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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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몰라도 된다고. 처음에 몰라도 된다고. 논리. 자 수령 능력 빨리 무슨 능력? 행위 능력. 그러면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논리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자 아까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했다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누구한테 도달돼요? 빨리 행위 능력자. 그럼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다 효력 발생하지 않는데
효력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누구한테 도달돼야 빨리 법정 대리인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 도달됐다 효력 발생하지 않는데 예외 두 개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그 다음은 뭐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뭐 하면은 주장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끝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자 고 113페이지 한번 보자. 고 대표이지 이거 가지고 막 45분씩 이러면 안 되거든. 이 의사표현 효력 이거는 이 10분 만에 끝내야 돼요. 되는 거 원래 챕터가 몇 분 만에? 지금 벌써 몇 분? 45분이나 지나갔다고. 자 대표이지 갑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것인데 4번 가는데 4번 한번 보자. 표자가 통지를 만 후 발송한 후 끊고 그러면 후 제한 능력자 그러면 만약에 요 국어 그러면 할 때는 능력자였다 제한 능력자였다 능력자 하고 나서 또라이가 됐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도달 그럼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주어는 주어 빨리 주어 뭐 표자가 표자는 아까 딱 뭐 할 한 개만 하면 되죠 할 때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하고 나서 상실해도 무슨 따라하기만 하면 도달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모르거나 표자의 요건은 아무거나 필요가 없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5번은 판례인데 5번은 판례인데 여러분 거죠 자 원칙은 무슨 주의인데 도달주의인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표자가 등기우편 내용증명 같은 말입니다. 무슨 우편? 등기우편 내용증명은 우체부가 가서 상대방한테 그걸 받잖아요. 그지? 그래서 등기우편 내용증명으로 발송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송되지 않으면 뭐 되지 않으면? 반송되지 않으면 뭐 된 거로 본다? 도달된 거로 본다. 이게 근데 여러분 보통 우편 일반 우편 그런 말 쓴다 국어 다시 무슨 우편 보통 우편 일반 우편은 반송되지 않아도 도달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받아가고 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5번 매매계약을 113페이지 5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무슨 방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자 무슨 딸 도달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해도 자 아까죠 도달하면은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은 아까 언어가 핵심 단어 놓여 있는 것 그지 그럼 받았는데 아, 놓여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령을 뭐 해도 거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자 수취를 거절한 경우 어차피 도달한 거로 볼 수 있다 맞죠? 예, 그렇게 한다고. 틀린 건 몇 번? 4번. 자, 3번으로 갑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핵심 단어는 무슨 증명이 핵심이고,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는다면 또 끊고, 자, 아까 등기우편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뭐 되지 않으면, 반송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 된 거로 본다? 도달. 근데 요게 틀리게 만들려면 틀리게 만들어봐라. 선생 머리가 나빠서 나 잘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고.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내용 증명 대신에 뭐 일반 우편, 보통 우편 이거 넣으면 되지.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렇게 자기가 빨리빨리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내용을 완전히 다 안다는 거다. 선생은 요런 걸 가지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국어로 살짝 바꾸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고사? 모의고사 이렇게 한다고. 선생이 막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자, 2번.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도달주의는 뭐 하는 거? 놓여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뭐 한 경우, 거절해도 끊고, 경우 끊고 무조건.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뭐인 때, 노인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 되죠?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번 갑니다. 발송한 후 끊고, 뭐 후? 발송한 후, 뭐 하여도
사망하여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딸, 도달, 그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요, 칠판 요거 하면 딱 된다. 칠판이, 여러분이 개똥처럼 보여도 칠판이 제일 중요하다고. 무슨 템? 그러니까, 결승하지 않고만 잘 따라오면은 합격한다. 몇 점? 꼭 기억한다.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자, 그 다음에 대리 갑니다. 대리 어려운데, 안 어렵다. 대리는. 의사표시 이거 제일 어려운 데거든.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의사표시하고 무슨 니 대리인데 어려운 거 이미 벌써 끝났죠. 어려 개뿔로 어려운 거 없지 뭐. 없잖아요. 이게 시스템이고 대리 역시 마찬가지거든. 자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 무슨 니 대리 한번 보자. 대리는 대리 쉽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선입관념이 중요하다고. 어렵다 어렵다 하면 어렵다. 핵심 단어 찾아봐라. 핵심 단어 찾아라고. C가 핵심이지. 뭐가 핵심 단어다? C. 뭐가 핵심 단어? C. 뭐가 핵심 단어? 뭐가 핵심 단어? 그래서 C라고 C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잖아요. 어렵다 어렵다 하면 어렵다. 계속 시험 칠 때까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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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한다? 쉬워진다고. 뭐다? 말 C. 어느 게 핵심 단어? 그렇지. 막 어떤 사람은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평생 동안 어려워라 그냥. 이런 공부하면 평생 동안 어렵다 이런다. 뭐다? 말씨.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내 자식이잖아요.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게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내 자식한테 짜증난다고 이 병신 새끼야. 이 병신 같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 아가 병신 바보로 변합니다. 그래서 남들한테는 그래도 절대로 내 자식한테는 이야기할 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절대로. 응? 응. 화가 나도, 딱, 그게, 부모가 기다려주면 아이는 돌아온다. 예? 왜냐면, 여러분, 왜 요즘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냐면은, 우리 때는 엄마, 아버지가 못 배웠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졸업 안 했다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다니잖아요. 중학교 과정에 뭘 공부하는지, 중학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해라 소리 못 하거든. 근데 요즘 엄마 아빠는 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받고 이러니까 과정을 아니까 아이가 중학생인데 먼저 끌고 가잖아요. 아이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맞잖아요. 근데 기다리, 조금 늦을 뿐이지. 근데 부모는 걸어왔기 때문에 아이를 끌고 가니까 답답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바보 같은 놈아. 어?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가외하면 뭐 안 됩니다. 왜냐면 가족이니까 피가 섞였으니까. 여러분 몰라도 제가 행동은 짜증나는 것처럼 막 보이지만 짜증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와. 피가 안 섞여가지고. 그냥 할 때만. 요만 나가면은 딱 끝납니다, 저는. 뭐가 안 섞여서. 그렇지.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만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라. 어렵다, 어렵다 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설사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남한테 하소연하면 스트레스는 풀려도 귀신이 돋고 더 어렵게 만든다. 진짜.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살아가면서.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어? 그게 너 밖에 나와서 뒤져라. 진짜 죽는다, 이게. 저는 그런 거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막 술 먹고 가족들을 하도 괴롭히니까 가족들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밖에 나와서 공사장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막 늘 술 먹고 가족을 괴롭히니까 진짜 그 식구 많은 집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 막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진짜 죽더라.
아버지가 공사장에 떨어져 죽더라고. 절대로 말할 때, 자식한테 특히 할 때 기분 나빠도. 왜냐면, 내가 이미 걸어와 봤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데, 내가 이미 너가 그런 걸 걸어와 봤기 때문에 어떤 줄 안다고. 근데 기다려주면 좋은데, 못 기다려주거든, 요즘 부모들은. 그래서 어렵다 싶다? 빨리. 오케이, 잘하고 있네. 오늘 잘 배웠다. 오늘 핵심 단어다. 집에 가서 꼭 생각해. 둘 중에 어느 게 핵심 단어다? 그렇지. 그리고 또 이게 있거든. 학습. 핵심 단어. 습이 핵심이다. 배우는 거 하고 습 익히는 거 반복. 배우는 거는 학원에 와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자 맞다. 그러면 이미 학원 끝났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무슨 따? 맞다. 이거 학이고. 그다음 습. 익힐 습. 무슨 습? 반복. 공부는 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원이나 요즘 들어와서 다 아이들도 요거는 다 되거든. 요거를 잘하면은 1등급, 요거를 잘 못하면 5등급 이렇다고. 요거 차이점이라고. 성적이 좋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요걸 잘했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대리. 무슨이? 대리. 공부보다 저게 중요하다. 오늘 두개딱 했다. 무슨 시? 말시. 뭐 학습. 그두 개만 기억하고 집에 가면 오늘 학원 갑. 자, 대리 들어갑니다. 대리는 여러분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되게 여러분 그죠? 자, 의사표시에서는 자 갑과 을이 하잖아. 갑과 을은 대등한 사람입니까? 차등 되는 사람? 대등한 사람이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지? 그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기준이냐? 누구를 기준으로 삼노? 갑. 갑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뭐라 그러노? 표자. 을을 뭐? 상대방. 거기에서는 그럼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누가 기준? 표자. 그러면 대리에서는 표자를 요 본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뭐? 본인, 무슨 방, 상대방. 103조에서는 요걸 뭐로 나오? 급여자, 수익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도 여기도 뭐? 급여자, 수익자. 본인을 뭐? 피해자, 상대방.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때 상황이 있다. 근데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빨리. 같은 사람이. 그치? 근데 대리에서는 갑을 뭐라고 그러고? 본인, 을을 무슨 방, 상대방. 자, 그럼 본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해야 되거든. 근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 누구를 선임한다? 빨리 대리인을 선임하거든. 그러면 대리인과 누가 법률행위 한다? 빨리 상대방. 그치? 그럼 자,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면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 빨리 삼면. 그래서 대리를 법률행위의 확장, 사측 자체의 확장 이렇게 표현한대. 그 다음에 요거.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행위? 대리행위. 자,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효과? 대리효과. 이렇게 합니다. 어? 자, 근데 요 본인 대신에 누가 하러 빨리?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할때 이제 법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뭘 기준으로 합니까? 법적으로. 무슨 적으로? 법적으로. 그지? 자, 상대방하고 할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빨리 본인. 됐습니까? 근데 판단, 자, 중요하다. 누가 이름으로 빨리?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다시 누가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하는데 판단 결정은 누가 하냐면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됐습니까?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단 말이죠. 그럼 판단 결정은 누가 하냐면 대리인이 한다. 자, 보통은 우리가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본인 의사와 달리 결정했다. 착오를 가지고 본인 취소할 수 있다. OX, X. 그치, 그렇게. 딱 그러면 대리인은 출발 두 개. 누가 이름으로?
본인 아무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됐습니까? 대리인이 본인과 달리 결정해도 그 대리 행위는 그대로 마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본인은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오케이, 그렇지. 이게 가장 핵심 요거. 요거 볼 건 쥐고 있어. 이거 안 쥐고 대리 공부하면 개판되는 거지. 그러면 뭐 해요? 헷갈려요. 미치겠어요. 선생님, 대리가 제일 어려워요. 그 안 되는 사람은 요게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 꼭 볼 건 쥐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저는 첫 번째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 누가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요 임의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자, 임의 대리인은 우선 본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 본인과 직접 해도 되는, 본인이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본인이 바쁘구나 해서 다른 사람을 선임했다고, 야, 내 대신 좀 해라. 그 대리인 선임했습니다. 누가 직접 해도 되는데 빨리 본인 해도 되는데 대리인을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권행위라는 말입니다. 무슨 행위? 수권행위. 자, 여기서 자 요거 한자, 한자가 돼야 됩니다. 요거 요게 붙었죠. 요게 요걸 재방변이라 하잖아요. 네? 한자에서 요즘 사람들 한자 이야기하면 미쳐버리려 하잖아요. 요걸 무슨 변? 재방. 말하여 준다. 이건 무슨 수? 줄 수. 이거는 받을 수. 여기는 수권행위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준다. 줄 수, 받을 수. 줄 수. 그 다음에 여러분 물건을 맡기는 걸 뭐? 임치. 받는 사, 받아서 보관한 사람을 뭐? 수취인. 사물을 맡기는 거 위임. 맡아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물건 보관하는 사람 빨리 수취인. 사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사물을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노? 위임인. 위임인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 밖에 나가면 무식한 사람 많거든. 똑똑한 처럼 해도 내가 그 사람 위임인이야. 아니, 아직 그 사람 대신에 왔어요. 시킨 거야. 아니, 내 그 사람 위임인으로 왔다. OX 빨리 X지. 근데 그 사람 뭐 누구로 왔다? 수임인. 이렇게 해야지. 그때는 무슨 수? 빨리 받을 수. 많이 나온다 이거. 말해준다. 이거는 무슨 수? 줄 수. 그지? 자, 그 다음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요 임의 대리는 본인의 출발하는 게 뭐? 요 출발이죠. 그지? 임의 대리는 뭐에 의해서?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라고 그러고, 법정 대리는 앞으로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이거 나와야 된다. 예?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구? 친권자 따라고 민법 뒤에 딱 있다고. 무슨 자다? 어디에 규정이 있다? 민법에. 그치? 그래서 앞으로 법정 대리인 하면 법정사항 하면 넣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다 끝났다. 여기 출발하는 거지. 그러면 임의 대리권의 발생. 무슨 권의 발생? 대리권의 발생. 임의 대리는 넣자. 빨리. 수권행위. 법정 대리. 법률 규정. 그럼 대리권 소멸. 임의 대리는 그만해. 넣자. 무슨 행위? 수권행위 철회. 법정 대리는 뭐 없애면 되노? 빨리. 법률 규정은 삭제, 폐지, 박탈. 곧 그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그럼 발생 알았죠? 소멸 알았죠? 대리권의 범위 하면 넉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에서 정해진 대로, 정해진 만큼. 법정 대리권의 범위 하면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만큼. 잠깐 쉬었다가.